카페 주차장입니다. 요차랑 서로 등지고 주차되어 있습니다. 요 불박차가요. 실수로 후진하다가 가벼운 충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시겠습니다. 자, 서로 등지고 주차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부딪혔네요. 네, 가벼운 충격입니다. 다시, 여기서, 쿵! 예. 쿵. 서로 운전자 내립니다. 아이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요차에 아기가 타고 있었고, 18개월 된 아기가 놀랬대요. 그리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목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 충격에 다칠 수 있을까요? 보험사 직원이 와서 양쪽 차를 봤는데 어디길 부딪혔어요? 못 찾았어요. 요 피해 차량 운전자도 내차 어디 부딪혔지? 분명 부딪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대인 접수를 해달란답니다. 투표를 해봤습니다. 저 정도 사고로 부딪힌 적을 못 찾았는데 이 정도로는 다칠 수 없다라는 의견인가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가요? 투표분이 여러분들은 42%는 다칠 수 없다. 무방비 상태에서는 다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미한 사고일 때 경찰에 뭘 신청하죠? 마디모. 국과수에 마디모 신청하면 판명될까요? 여러분 투표해 보겠습니다. 국과수에 마디모 신청하면 안 다친 거로 나온다. 다친 거로 나온다. 모른다고 할 거다. 셋 중에서 몇 번일까요? 투표 시작. 네. 국과수에 마디모 신청하면 안 다친 거로 나온다가 40%, 다친 거로 나온다가 34%, 모른다고 할 거다가 26%입니다. 국과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적으로 판명하니까, 아유, 저거 딱 나오지. 저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다쳐? 안 다친 거로 나올 거야. 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에 마디모 신청하면 정답은 3번입니다. 국과수는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정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이 앞차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불박차에는 아빠, 엄마, 그다음에 아들 둘이 타고 있습니다. 자. 애기들 6살, 7살이에요. 저 앞차. 요 뒤에 요 정도 서 있으면은 여기서는 한 1m가 좀 실제로 한 3, 4m 되겠죠? 예, 한 4m? 근데 저 차가, 빵빵 하는데도, 아이쿠. 에이. 허허. 브레이크를 약하게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뒤로 빵빵빵빵 하는데도 계속 와요. 어허, 그러고는 저 차가 앞으로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신호 떨어지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저 차를 한참 쫓아갔어요. 한참 쫓아가서, 아니, 왜 들이받고냐고 했더니, 그랬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상대차는 아마 뒤로 살짝 밀리다가 그냥 자기가 다 브레이크 꽉 잡아서 부딪힌 걸 몰랐다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셨대요. 충격이 커 보이진 않고 밀리는 걸 빵빵 하면서 미리 대비하셨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나요? 예. 앞차랑 몇 미터 거리 두고 섰나요? 저는 두번 갔었고요. 가족들은 한 번만 갔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둘. 한쪽은 한 4, 5m 정도 거리를 뒀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좀 여유 있게 뒀는데 그 차가 오더니 툭 부딪힌 거예요. 그 차는 그냥 가버렸고요. 쫓아갔습니다. 한 1km 정도. 거기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험 처리되니까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 렌터카, 그 차가 렌터카인데요. 보험 처리해주면 50만 원인가 7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의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혹시 애들 혹시 모르니까. 실제 영상에는 충격이 거의 없어 보이고 아주 경미한 사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됐고요. 다음 날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보험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상엔 잘 들리지 않지만 부딪히는 소리가 퍽 하고 들렸어요. 미리 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소리가 퍽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리지 않고 브레이크 꽉, 예, 힘 딱 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마디모 프로그램에 보내겠대요. 아, 전 싫다고 그랬죠. 아, 저를 갖다 뭐 보험 사기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뭐 다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디모 해야 된대요. 마디모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되시는지요? 자, 그러면 경찰에 병원에 진료차도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특히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 엑스레이 보면 목 다치면 목이 뻣뻣하게 돼 있어요. 목이 살짝 커브가 돼야 되는데 충격이면 목이 뻣뻣하게 일자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엑스레이, 그런 게 참 도움이 됐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료 복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 이걸로 다쳤던 게 말이 안 돼. 마디모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디모 결과 나왔습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알 수 없다. 모른다고 나왔어요. 어느 경찰서 보낸 거예요? 경상해, 가벼운 상해, 감정의뢰 가이드라인 적용 결과를 통보합니다. 국과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보내주신 것은 감정 불가입니다. 감정 불가 사유 1-4, 1-6, 1-10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런 건 몰라요. 다음에 해당되는 건 우리 모르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마세요. 이런 게 있답니다. 2018년 4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과에서 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이때요. 그때 아마 1년에 15,000건 정도 됐을 거예요. 국과수에 마디모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그 뭐야 뭐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그 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그게 국과수에 두 개, 도로교통공단에 한 개, 이렇게 세 개, 하나에 2억 원짜리랍니다. 그동안에 또 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분석하는데 보통 일주일 걸린대요. 진짜 그냥 열심히 돌리면은 한 뭐 3일에도 할 수 있겠죠. 뭐 그 거기 집중해서 하면. 그게 보통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하나 걸 한 건 한대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건이잖아요. 1년에 100건밖에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마디모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몇 살이냐 키가 얼마냐 몸무게 얼마냐 거기 자동차가 어디냐 뭐 자동차가 뭐냐 어느 좌석에 앉아 있었느냐 그리고 그곳에 도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다음에 그 차의 속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 60가지를 갖다 입력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00건밖에 못해요. 근데 휴가도 가야 되죠. 또 노는 날이 1년에 한 14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1년에 국과수에서 제대로 된 마디모 분석은 100건밖에 못합니다. 근데 15,000건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디모를 거의 안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사람이 죽었는데 아, 이 사람이 운전했어, 이 사람이 운전했어 좀 헷갈리는 거. 그럴 때나 진짜 마디모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마디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디모가 마치 만병통치약, 보험사기꾼 잡아내는 만병통치약처럼 그게 알려졌었죠? 그게 알려지니까 막 경찰서에서 막 우리는 마디모를 몇백 건 했다, 몇백 건 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경찰서가 뭐 500건이라든가 600건이라든가 1년 동안에. 그냥 국과수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건 우린 몰라요.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과수 교통사고 분석과에서는 경상의 감정의뢰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함에 따라 감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정물, 문헌 및 시험 결과 이외의 감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 불가. 즉, 외국의 책을 봐야 돼요. 외국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험을 해봤어요. 실험 결과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외국 책에 나오는 것과 우리가 실험해본 거 말고는 나머지는 우리 몰라. 하지 마.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래 실제로 필적 감정 다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하듯이 또 교통사고 감정도 실제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게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바빠서. 그리고 마디모는 죽은 사람 사체를 차에다 실어놓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굴려보고 막 낭떠러리 떨어뜨려보고 그럴 때 어디가 박살나더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함몰되더라, 뼈가 부러지더라. 근데 가벼운 2주, 3주짜는 뭐예요? 그 염좌 또는 인대, 신경. 죽은 사람이 인대가 있습니까? 신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이 뻣뻣해. 죽은 사람이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근데 마디모는 전부 다 그거예요. 2주짜리 하는 거예요, 경상에. 그건 마디모 안 돼요. 마디모 대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신경도 죽었고, 신경이 끓은, 죽은 사람은 살과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네덜란드에서 실험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그램 갔다가 외국에서는 그것이 교통사고 났을 때 에어백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교통 안전을 위해서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가짜 환자 잡아내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외국 책, 외국이 독일, 일본, 캐나다, 뭐 미국 이런 데 거예요. 예, 거기서 사람들을 20명씩, 남녀 10명, 10명, 20명, 20명.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아, 안 다치더라. 미 육군 의학연구소, 이런 데서 분석한 거 보니까, 떡대만한 미군들, 이 정도 갖고는 안 다치더라. 그래, 너도 안 다치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속 8km 이하로 부딪히니까, 그때는 좀 느낌만 안 좋지? 대체로 안 다치더라. 한두 명은 좀 불편한데 2, 3일씩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다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게 여태까지의 국과수 마디모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면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헌, 외국 책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실험한 게 있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외국 책에 나오는 문헌과 실험한 거 말고는 우리는 몰라. 그리고 묻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추도 속도가 있어야 된다.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서 판단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는 못한다. 경상의 교통사고 상해 가능성에 대해서 후방 추돌에 의한 경추부 상해. 요거는 문헌 및 시험 결과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뒤에서 들이받은, 딱 신호 대기하는데 뒤에서 쿵 들이받은, 뒤에서 후방 추돌. 거기에 대해서는 상해 발생 메커니즘을 우리가 분석해봤다.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외국 책에 있다. 그리고 국과서에도 실험을 해봤다. 거기에서 판단한다. 근데 그거 아니면 뒤에서 들이받은 거 아니면 우리는 모른다. 국과서 모른다. 이거예요. 감정 불가. 다음 같은 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몰라. 동영상 없으면 안 돼. 사진만 갖고는 우리는 몰라.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니까. 또 CCTV 멀리서 찍은 거는 저게 어떻게 중계되는지 몰라. 영상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오로지 경로추 전문이야. 정형외과 중에서도 우리는 팔, 다리 이런 데 몰라. 오로지 목과 허리만 알아. 다른 부위는 몰라. 타박상 몰라. 뇌진탕 몰라. 정신 몰라. 신경 몰라. 우리는 오로지 목, 허리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워 있었으면 몰라. 엎드려도 몰라.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애기들은 몰라. 왜? 어린이도 몰라, 노인도 몰라, 임신부도 몰라, 신체장애도 몰라, 기왕증 있는 사람 몰라. 왜 모를까요? 실험 안 해봤기 때문에. 저기는 건장한 남자, 여자, 성인만 한 거예요. 신체 건강한. 그러니까 애기들은 안 해본 거예요. 노인도 안 해본 거예요. 임신부도 안 해본 거예요. 몸이 불편한 분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몰라. 거기는 안 해봤어. 그 다음에 걸어가는 사람 몰라요. 살짝 붙여도 몰라요. 오토바이도 몰라요. 버스도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오로지 승용차끼리 콩 요거만 해본 거예요. 뒤에서 들이받은 거. 그 다음에 또 비접촉 몰라요. 부딪혔어야 돼요. 뒤에서 들이받아야 되는데 옆으로 들이받은 거 몰라. 또 중요한 게 요거. 후진하는 거 몰라. 앞으로 가면서 들이받은 거 말하지 후진하는 거 몰라.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아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그 뭐 타박상 뭐 그런 거 있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기가 타고 있었잖아요. 어린이 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후진이에요. 몰라. 그래서 국과수는 우린 몰라. 이게 국과수의 마디모 감정서입니다. 그럼 국과수에서 또 상해 발생, 다칠 가능성이 낮은 거,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 변화가 없을 때, 이건 안 다쳤다고 보는 거야. 미리 정해놓는 거야. 아, 여기 해당되네. 너 안 다쳤어.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 배달에서 떨어져서 브레이크 밟고 다 놓칠 때 있잖아. 그래서 통 부딪히는 거. 그래서 정지했던 차를 뒤에서 후미 추돌하는 경우, 그리고 앞차가 팍 밀리지 않은 경우. 그렇죠. 발 사전으로 통만 부딪히죠. 아, 그런 게 안 다쳐. 우리 지침에 여기 해당돼. 너 안 다쳐. 또 사이드 미러 부딪힌 거. 아니, 사이드 미러에서 왜 다쳐? 안 다쳐. 수처 지나면 스크래치만 발생된 거. 안 다쳐. 근데 이런 건 안 다쳤다고 보는 거예요.
또 상해 발생이 낮은 수준의 참고 동영상, 실차, 차에 태웠어요. 지원자를. 그러면서 속도 변화. 아까 제가 8km 이하. 이거 시속 8km 이하다. 속도 차이가. 그리고 여태까지 그전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최근, 이거 최근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수감정서 보면 앞차와 뒤차의 속도 차이가 8km 이하다. 차에 부딪히는 적은 있는데 박살나지는 않았다. 현저한 손상은 없다. 외국 문헌에 의하면 안 다친다고 그러더라. 너도 안 다쳤다. 이게 여태까지의 국가수의 감정서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뭔가 또 실험을 했네요. 자, 사람을 태워서 실험해봤다. 속도는 5 내지 7km 후방 추돌이다. 근데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 몇 명? 8명을 대상을 해보니까. 8명을 실험해봤더니 안 다치더라. 왜 안 다칠까요? 알고 있었잖아. 거기 타고 있어. 산타페 타고 있어. 뒤에서 들이받을 거야. 아, 딱 하고 있으면 다치겠습니까? 예상하고 있으면 안 다치죠. 이거 8명 해봤다는 거야. 국가수에서 실차 실험해봤더니 8km일 때 운전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그 실험에 왜 가요? 지원자들이? 뒤에서 들이받는 거 알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은요. 소나타 디트렁크가 완전히 먹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병원에 안 갔어? 괜찮대요. 아니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왜? 아 제가요. 신호 대기하면서 뒤를 딱 봤는데 우연히 뒤를 봤더니 룸미러에 어떤 차가 달려오는 속도가 불안하더래요. 저 차가 저러면 저 못 멈추는데 내 뒤에 오는 차가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때 쾅 들이받더래요. 예상하고 있으면 안 다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하게 안 다쳤을 때 왜 다쳤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보험 사기로 조사까지 받으셨어요. 상대는 멈추지 않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처리됐나요? 예, 국가수 맞으면 엉터리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합리적이에요. 보험 사기는요, 사기 혐의 없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 저를 왜 불러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건은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난 거 몰랐다. 그렇게 해서 뺑소니도 아닌 걸로 끝났고요. 상대방 뺑소니 혐의도 무혐의로 그냥 끝나고 결국은 종합범 처리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뺑소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가족이 동성화가 있어서 또 애들이 걱정스러워서 보험 처리해달라 하는데 상대가 끝까지 안 해주고 그리고 저는 보험 사기로 조사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국가수까지 갔고요. 국가수에서는 우리는 뒤에서 들이받은 목걸이 전문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른다. 후진차와의 사고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마디모에 대해서 제가 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마디모란 얘기 쓰면 안 됩니다. 국가수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감정한 게 아니라 감정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마디모, 매스매틱스, 수학적인, 다이내믹, 운동역학, 보델 이렇게 움직이면 수리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그게 마디모예요. 마디모는 차가 벼락 밑에 굴러서 떨어졌어요. 두 사람 타고 있었어요. 한 사람 기어나와요. 살아있어요. 한 사람 죽었어요. 기어나온 사람이 제가 운전했어요. 제가요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과속해갖고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유족들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운전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은 오른쪽 머리가 깨졌어요. 산 사람은 왼쪽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산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많죠. 왼쪽에 부딪히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마디모는 그와 같이 진짜 단순한 교통사고냐 아니면 살인사건이냐 또는 누가 운전한 것이냐 이런 것을 판별할 때 수학적으로 봐라. 이건 이렇게 차가 굴르고 이렇게 됐으면 네가 차 다친 부위를 볼 때 네가 운전했다. 그리고 또 차가 벼랑에서 굴렀는데요. 안전벨트 매고 있는 채로 발견됐어요. 외상이 없어요. 차도 운전석이 그게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겉에만 찌그러지고 아 이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배가 여기가 그냥 크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운전석이 팍 찌그러진 것도 아닌데 안전벨트 보겠는데 여기가 왜 멍이 들어? 그럴 때는 굴려봐서 이 차 안에 그 룸이 망가지지 않은 여기는 안전벨트 매고 있으면 부딪힐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배 사망 원인이 머리 때문에 아니라 배 때문에 죽었다. 아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죽여서 태워서 굴린 것 같다.
그런 거 수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무에 대해서 좀 우리 교통사고 조사관분들도 그렇고요. 보험사 직원들도 그렇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마디모는 실질적인 마디모가 아니고 마디모의 이름만 씌워놓은 마디모 분석에 대한 실제로 마디모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로지 뒤에서 들이받은 후방추돌사고야 목, 허리만 나중에 어깨 다친 데 있다. 그런 건 국가에서 못해요. 우리는 어깨 몰라요. 타박상? 타박상 우리 몰라요. 한편 경찰과 검사는 국과수 결과를 그대로 따릅니다. 마디모에서 국과수에서 마디모 결과 안 다쳤다. 상해 가능성 낮음. 그러면 안 다친 걸까요? 나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았는데 내 돈 내고 치료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랑 짜고 안 다쳤는데도 치료한 것처럼 치료 안 한 건데도 치료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인정 못 받죠. 그러나 의사가 판단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어떡할 거예요? 법원에서는 국과수 마디모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물론 너무나 경미하다. 이건 다칠 수가 절대 없다. 그런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서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과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최소한 목허리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알려면은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도 보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블랙박스 영상과 그리고 자동차 망가진 사진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